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우리 시청일 뿐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메가 롯데 CGV입니다. 와하! 또 돌아왔습니다. 지난 메로시 5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 이어서 2017년 영화 밀정으로 제53회 백상예술대상 영화감독상을 수상한 김지훈 감독의 영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거 레전드 영화를 돌아보는 영화 잡설방송 한국영화감독 3부작 그 두 번째 시간 김지훈 감독의 달콤한 인생입니다. 라비다리라로가 아니죠. 라돌치비타죠. 세르리 세르리 세르리다 라돌치비타 라돌치비타 모르냐? 그러면 달콤한 인생 개요부터 또 들어가 봐야죠. 네. 2005년 4월 1일 날 개봉한 영화고요. 120분짜리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고요. 감독은 김지훈 감독님, 조용한 가족, 반치광, 장하홍련,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 등을 이제 연출하셨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장하홍련이나 악마를 보았다를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어필했는데 선택된 건 이제 달콤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달콤한 인생이 평이 기자 평점, 네티즌 평점 다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연은 이병헌, 김영철, 신민아, 김래아, 이기영, 진구, 황정민, 에릭. 에릭 씨랑 황정민 씨는 특별 출연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라인업엔 없습니다. 네. 없는데 상은 또 황정민 씨가 거기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에릭이라고 안 나오고 예고편은 에릭이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본명으로 나왔죠. 네, 문정혁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끼리 그때 극장에 수군 들었어요. 문정혁? 에릭 아니야? 에릭? 네, 맞아요. 맞아. 신화청류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네. 저는 보면서 제가 멍청하다고 느꼈어요. 네. 어디서 영감을 따온 거지라고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에드워드 호퍼의 굉장히 팬이라고 합니다. 김지훈 감독님이. 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쓸쓸함, 모던하고 질서 있는 뭔가 그런 가운데서의 쓸쓸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데를 따온 것 같아요. 그게 네. 바로 그대로 주인공의 성격이 조금 어느 정도 네, 그렇죠. 전복이 된 것 같아요. 도심 속에서 자기 혼자 차등함. 있는 네, 그렇죠. 원칙주의자. 네, 원칙주의자 뭐 그런 느낌이 있죠. 4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이병헌 씨가 탔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우조연상 이거 황정민 씨겠죠? 네. 42회 대종상 그리고 4회 대한민국 영화 대상 그렇죠.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정민 씨가 더 빛나.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스크린에서 많이 주목을 받던 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많은 신이 등장하지도 않고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었죠. 이것 찍고 아마 너는 내 운명 바로 찍지 않았나. 황정민 네.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같은 해였을 거예요. 네, 아마 네. 바로 그 다음으로. 네. 자, 그럼 달콤한 인생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룰을 어긴 자를 용서하지 않는 이 냉혹한 보스 강사장 밑에서 네. 7년간 충성을 다하던 인물이었던 선우. 그 선우가 강사장의 젊은 애인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다면서 그녀를 좀 감시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보디가드죠? 네. 샹하이 출장 가는데. 맞아. 상하이가 아니라 샹하이였어. 내일부터 내가 3일 정도 샹하이 출장을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뭐 하나 부탁할 게 있어. 그녀를 감시하게 되고 그녀에게 남자가 있으면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죠. 선우는 그러고서 이제 젊은 희수를 따라다니게 되는데 네. 예상대로 남자가 있었어요. 현장을 급습하나 네. 두 사람을 놓아주는 네.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선우는 조직의 배신자로 찍히게 되면서 자신 밑에 있던 부하들에게 쫓기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빠가 찌개 간을 보라고 했는데 또 시작인가요? 아니 아니 찌개 나왔어. 찌개 간을 보고 이제 물을 좀 넣으라고 했는데 내 입에 안 짜다고 물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모욕감을 이래가지고 이게 뭐야? 되게 혼낸 거죠. 쟤도 이제 억지로 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좀 억진데 이거. 아, 내 마음이지. 자, 그러면 달콤한 인생. 각자 입덕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일을 저 중간 관리자로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그 중간 관리자가 부릴 수 있는 멋이란 멋은 이병헌 씨가 거기서 다 부리거든요. 네. 자기 테이블 혼자 앉아서 다크 초콜릿 케이크 먹는다든지 네. 딱 누가서 이거 처리해줘야겠는데요 하면 네.
아스카 세이바. 하면서 딱 걸어가잖아요. 문제가 있는 데까지 쭉 그렇죠, 인트로가. 그렇죠. 요게 부릴 수 있는 그 중간관리직의 어떤 허세는 다 부리고 있어요. 인썸의 입덕 포인트는 허세다. 네. 아. 남자가 봐도 멋있을 것 같은 허세. 아. 이병헌 씨의 그 멋짐이다. 이 남자들의 로망인가 봐요. 로망도 로망이고 약간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하긴 인썸이 뷔페 가면은 한 접시 먹고 끝나잖아요. 아 그럼 사치부리지. 딱 이렇게 해서 제일 고급스럽게 먹어.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것만 해서 딱 한 접시 먹고. 그래서 두 접시 먹을 때는 뭐냐면은 커피하고 케이크 한 조각. 아니구나. 어떻게 너 너랑 뷔페 가니? 너 뷔페 몇 번 갔는데 내가 얼마나 돈 아까운 줄 아냐? 네가 사준 거 처음 얘기하네. 내가 사줬을 때도. 아 그랬어? 그랬어. 그냥 가. 일본 갔을 때도 저희는 다 막 장비 메고 있는데 딱 가방 하나 딱 메고 선글라스 딱 끼고. 아 그럼. 우리랑 남인 것처럼 거리 두고 갔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앞서가잖아요. 우리가 딴 사람인 것처럼. 혼자 롱코트 쫙이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제 정서랑 맞닿아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입덕 포인트가 됐네요. 네. 자 정크는 어떤 게 입덕 포인트나요? 제가 생각하는 입덕 포인트는 개고생이다. 개고생이다? 네. 이 영화에서 이병헌이 정말 구르고 구르고 또 굴러요. 네, 스카이라운지 최상층에서 쭉 떨어지면서 내리고 그렇죠? 내리고 내리고 네. 네. 엄청나게 구릅니다. 계속 비를 맞아요. 네. 이병헌 씨 계속 비를 맞고 땅속에 생매장 당하고 난리가 나는데 실제 그 촬영할 때도 그 이병헌 씨가 그 영화 찍으면서 맞았던 비가 100톤가량을 맞았고요. 네, 살수차가 계속 내리는데 배우들은 다 우산 쓰고 막 이러는데 혼자서 이제 그렇죠. 그 김리아 씨 우산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 비 다 맞고 생매장 나가는 장면도 원래 김지훈 감독이 진짜로 묻으려고 했대요. 알아서 나오겠지 했는데 역시 리얼하네. 사람 갖고 장난치지 마라. 아니 그게 진흙이다 보니까 끈적끈적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막 올라오려고 하면 올라오려고 할수록 쉽지 않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볍게 그렇게 한 건데 비가 오니까 진짜 시작이 너무 힘들었대요. 거기다가 그 나중에 우와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숨이 진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러니까.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화가 난 거예요. 네. 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입덕 포인트가 이병헌 씨가 개고생하는 모습이 아닐까. 제 입덕 포인트는 캐릭터다. 캐릭터. 정말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번 주는 이제 올드보이 편이잖아요. 네.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한정적이게 뭔가 그들의 삶을 더 집중 조명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깡패 황정민 네. 근데 그는 결벽증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 손을 이렇게 살짝 벌려 이렇게 아씨 또 피 묻었어. 결벽증 있는 깡패는 또 처음 들어본 얼굴은 전혀 그렇게 안 그렇죠 그렇죠 막 입 찢어져 있고 네. 뭔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애인이는 늙은 보스 네. 젊어 보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에, 자기도 청춘이다 아,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면서 아름답게 포장하죠. 거기다가 이제 선우의 2인자인 진구 네, 진구도 진구. 이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또 매력 있는 캐릭터였어요. 그 전에 민기였나? 네. 네 민기인가 그랬을 텐데 그 전에 드라마에서 아마 이병헌 씨 아역으로 그렇죠. 이게 아마 오린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오린 맞다 오린 네. 맞다 오린의 이병헌 역할 두 명이 같이 네. 나와가지고 쭉 연장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거기다 이제 무기업자 아, 오달수 씨 김혜곤 씨 저 김혜곤 씨 너무 좋았어. 김혜곤 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 진짜 헷갈라요. 야 가만 있어봐. 내가 또 굉장한 연기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심지어 연출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시는 분이에요. 아 그럼요. 네. 저는 또 이기영 씨를 또 아 이기영 씨. 난 이렇게 청부업자에 잘 어울리는 사람은 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난 실제 직업인 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기영 씨가 그렇게만 유명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번거지 모자 쓰고서는 이 청부업자 하는데 어 선한 어, 인상이네. 아 이 포스가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죠. 악역으로 나오셔도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어디 회사 이렇게 중간 보스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최근에 그렇게 나오는데 네. 현역으로 네. 현역으로 활동하시고 아, 그 다음에 무기업자의 이제 죽음 때문에 복수를 하게 되는 에릭 네, 에릭 그리고 여기 정유미 씨도 단역으로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시민아 씨 친구로 네. 깜놀하죠. 네.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어 윤식당이다 윤식당 네. 지금 보면 네. 윤식당이다 놀랄 정도로 너무 단역이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런 세계에 뭔가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예, 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달콤한 인생 최애캐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애캐는 저는 이어서 할게요. 네. 에릭입니다. 에릭? 아, 네. 친한 팬으로서 뽑은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주황색 좋아하죠? 네 좋아합니다. 이제 논란이 많았죠. 당시에는 아, 연기력 논란도 있었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게 장점이든 단점이든 간에
에릭이 한 번씩 입에 오르내리락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정말 그만큼 이게 이질감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다. 대사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렇죠. 그만큼 제가 강렬화를 했고 네.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는 3자였어요. 근데 그 3자가 맨 마지막을 끝내버리죠. 그게 맥커핀 같은 느낌? 데우스 엑스 마키나. 네. 네. 이게 관련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제 자신의 이익과 어떻게 자신의 어떤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되게 달려나가는데 그 와중에 그 냉혹한 현실은 제3자가 와서 죽인다는 거죠. 이 현대사회의 뭔가 냉혹하고 쓸쓸한 결말을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었나. 이 감독의 의도가 사실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객들한테는 예, 어필이 사실 조금 덜했죠. 자, 인스타 해볼까요? 저 너무 많은데 저는 일단 김혜곤 씨 이야기 나온 김에 저는 이 달콤한 인생 중에서 요 씬이 제일 좋아. 총기 분해 조립하는 요 씬. 이렇게 무기 미수업자가 너무 잘 어울려. 유상민 씨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선물 싹 끼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 좋아 보여. 맞아요, 맞아요. 누구? 반사장 소개로 왔다고. 러시아 건데 개집이 애들이 쓰는 거 몰라. 어떻게 보면 제가 두 번째로 긴장감 있었던 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맞아, 맞아. 긴장감. 전화 올 때.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야 총을 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둘이서 공식 조립해가지고 그래서 최애캐는 저는 김혜곤씨 김혜곤씨 자 그리고 정크 저는 그 백대식 황정민씨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황정민씨를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네. 하셨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거기다가 예고편에 그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인생 고통이야 몰랐어? 이 장면만 맞아, 맞아. 보고 아 이 영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했었어요.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설마 야 너 똑바로 서봐. 그게 정말 어느 부분에 들어갈까였는데 와 그렇게 짧게 저렇게 이병헌 씨한테 그 어택할 때도 네. 이거를 뽑을까 말까 이러다가 되게 잔망스럽게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진짜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씨 말고. 그래서 아, 진짜 양아치인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약간 그 마른 느낌. 네 맞아요. 좀 얄쌍한 느낌이죠. 네 지금하고. 볼 수 없는 새로운 매력이 다시 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청의 뿌리가 거기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연기를 일단 너무 잘하니까 보는 내내 되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달콤한 인생 명장면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아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같은데 딱 두 장면이 생각나요. 김민아 씨의 내연남을 네. 처리하고서 전화를 걸까 말까 했을 때 걸었더라면. 아 걸었더라면. 걸었더라면. 결정의 순간인 거죠. 그쵸. 따란 딴따란 그니까 따란 인기점. 그래 계시겠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제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남았고 또 하나 이기영 씨 나와가지고 잘 못했음 내 말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선택하죠. 그냥 가라 하고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야.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두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터닝 포인트였다. 기억에 많이 남는다. 아 그래요. 많이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한 행동이 나중에 그렇죠. 어떻게 번질지 모르. 잘못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가라. 아 쿨해요. 네. 사랑해요. 이런 거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야, 그 LG 로고 아니었냐? 사랑합니다. 네 글자로 되는 거. 아 정말 쿵대도 아니고 아 진짜. 내가 하루 때 씹으면 완전 터져. 어떡할까 부담 되게 없나봐. 그러니까요. 자 정크의 명장면 네. 저는 누가 뭐래도 그 장면 아닐까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목욕감을 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목욕값을 줬어. 그러고서 이제 막 이병헌이 오열하는 정말로 날 죽이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개처럼이야 날 이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네. 아까 말했던 그 개고생이 네. 쌓여서 터진 정말 큰 울분이었고 패러디가 되게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장군이시라든지. 네, 이후에 제가 아이리스를 보면서 네. 이 두 분이 이제 계속 만난단 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줘. 모욕감 한 번만 해줘. 끝까지 안 나왔어요. 너무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7년 동안 이런 나한테 왜 이랬을까. 그리고 서로 이제 그다 큰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그냥 진짜 나는 너한테 화가 났고 너도 나한테 화가 났고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김영철 씨가 그 이병헌 씨를 이렇게 구타하고서 전화했을 때도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라 했는데 말 못하고
또 이병헌도 김영진 씨 앞에 와서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하는데 서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자꾸. 정말로 이병헌 씨가 신민아 씨를 좋아했는가. 네. 아니면은 정말로 원래 그 뭐야 강사장 김영철 씨가 워낙 뭐에 화나는가 이거 포인트 자체가 서로 얘기를 끝까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심에 대한 거거든요. 네. 처음에 진짜 이유를 대봐라고 했을 때 그게 의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병헌은 진짜 사실 좋아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그쵸? 근데 자기도 말을 떳떳하게 못했지.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르시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있을 거야. 자기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게 김내아 씨 대화가 있죠. 이 새끼 끝까지 멋있으려고 그러네. 그리고 김영철 씨가 중간에 했던 그 네. 대사가 정확하게 그 성격을 나타내고 네. 있는 걸 생각해요. 오야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때 잘못이 없어도 누군가 잘못했다고 나와야 되는 게 조직이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은 다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잘못했다 네. 한마디면 다 끝날 수 네. 있었어. 정말 서로 끝까지 대립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말했던 이병헌 씨가 신민아 씨를 좋아했을 거라는 거를 처음에 극장 가서 봤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네. 당시엔 전혀 몰랐고 그런 걸로 또 오해했던 게 엔딩 장면에서 네. 막 이제 건물 보면서 섀도우 복싱 막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전 그거 보고 뭐야 다 개꿈이었어? 아, 꿈이었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저 처음에 봤을 때 꿈이었어요. 네.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영화 최악의 엔딩이야 이러면서 막 엄청 화냈거든요. 이게 구멍이야. 맞아. 근데 다시 봤을 때는 아 그냥 영화적으로 그냥 네. 마무리만 저렇게 했구나. 네. 그래서 이건 아 정말 잘 맞는 영화인데 그 당시 내가 왜 욕을 했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까 고담이 말한 대로 끝없이 감객과 이제 의심하게 되는 씬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약간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왜 그랬어요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본인은? 저는 일단은 짧게 첫 번째로는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인가? 아 그래. 아, 동남아 편집에서 네. 이렇게 네. 라면 먹던 친구들이 정말로 그냥 평범한 씬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음에 딸깍. 그렇죠. 이게 저는 첫 번째 긴장했던 네. 씬이었거든요. 효과가 너무 좋았지. 처음에 또 한 번 복선을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딸깍딸깍 걸다가 아침이 되는 네.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근데 장면이 한 번 더 반복되면서 갑자기 그 사람이 탁 튕기나잖아요. 긴박하고 긴장감 있던 씬. 그리고 좀 세련된 연출이었던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좀 넘어가자면 일단 희수가 연주할 때 이병헌 씨는 뒤쪽으로 이제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음악을 감상을 하죠. 그때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카메라 감독님이 네. 상을 또 많이 받았어요. 이때 주민이죠. 네. 주민이 딱 되면서 뒷모습에서 이제 이병헌을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컷이 뭐냐면은 갈대가 흔들린 아니 갈대가 아닌데 버드나무가 이제 흔들린 장면인데 여기서부터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사실 당시에는 눈치 못 챘어요. 그죠.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눈치 못 채고 네. 이게 뭐야? 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되게 직관적인 연출. 네, 되게 직관적인 건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간접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병헌 씨의 멋을 쫓기 바빠가지고 아 그렇죠. 이병헌 씨는 아침에 스시를 먹는구나 이런 것만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 당시에 약간 그 신민아 씨가 물론 예쁘시지만 이병헌을 매혹시킬 만큼 그 치명적인 없었어요. 느낌이 많이 없어서 없었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나오죠. 목선이나 이 어깨들을 그 느끼는 어깨.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노출시킴에 의해서 이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매력적인 요소로 발견되는 장면들이 사실 신민아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은연중에 그러니까 이병헌 씨의 시각에서 봤을 그쵸, 때 이병헌 씨만 그냥 짝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도 신민아 씨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사랑까지는 아니고 호감 마음에 품었다. 그것이 바로 달콤함인데. 그치. 네, 달콤함을 살짝 느끼는 순간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가 이제 다음을 갈 수 있게 하는 그 전환점이었고, 네. 그 달콤한 인생의 가장 주제와 잘 부합되는 가장 달콤한 순간. 네, 가장 달콤한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감상편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 의미로 김지훈 감독님의 사치가 듬뿍 들어가 있는 영화다. 좋은 의미로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었던 거 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영화적으로 부릴 수 있는 멋이란 멋은 다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치의 끝판왕. 저는 한국에서 이제 볼만한 느와르 영화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요. 가장 장르적인 대표작이라고 해야 되나? 네. 느와르성 자체만으로도
높게 평가되어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형 느와르를 아주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기존의 느와르와는 좀 차이가 좀 많아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 느와르라는 그 특색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더더기 없는 연출로 추락하는 한 남자의 달콤함을 그린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딱 문장을 준비하면 티가 나네요. 아, 그럼요. 자, 이번 주 메가르트 CGV 또 한국을 빛낸 3명의 감독 편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에, 첫 번째는 박찬욱, 두 번째는 김지윤 감독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누가 될까요? 과연 누가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모욕감 저한테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롯데 CGV 였습니다. 주책이지.